그 채팅창에서 얘기가 나와서 그런 건데, 내가 이제 치과에서 스케일링을 해봤다 그랬잖아요. 근데 이제 보통 스케일링은요, 그 치과병원 가면 그 의사 선생님이 잘안 하세요. 왜냐면 요즘은 그 개인 병원에도 직원들 많잖아요. 그래서 그 스케일링은 보통 그 전문의가 안 해요. 그 전문의가 안 하고 그 이제 병원에서 그 일하는 분들이 하잖아요. 그 특히 스케일링 같은 경우는 약간 그렇잖아요. 솔직히 그 뭐냐 그 다른 뭐 도구를 갖다가 뭐 이빨에 뭘뭐 깎아내고 뭐그막 마취수사 넣고 그런 거안안 하잖아요. 스케일링 할때 치석 제거는 요즘 그 스케일링도 그 의료보험 된다면서요. 그래가지고 그걸 하는데 보통 그거를 이제 직원들이 해요. 근데 이게 병원에 따라서 남자 직원이 많은 데가 있고 여자 직원이 많은 데가 있는데 그 여자 직원분이 치석 제거를 해준 적이 있어요. 아, 나세번 해봤구나 해보니까 세번다 다른 병원에서 해봤는데 근데 그 스케일링 하면요 물론 이제 그 얼굴을 가리잖아요. 딱그 여러분 치과 가면 치과에서 이렇게 막 누운 다음에 여기 그 뭐냐 그 수술실에 그 이제 녹색 천 있잖아요. 녹색 천으로 그 얼굴 딱 덮잖아요. 얼굴 딱 덮고 여기 입만 딱그 구멍 뚫려 있는 그 천으로 덮어주잖아요. 그입아 해보세요 하면서 그 이제 스케일링을 하잖아요. 근데 가끔 그럴 때가 있어. 이게 그눈 부분까지 가리는 천을 쓰는 이유 중 하나가 그거 같아요. 여러분들 그 이제 미용실에 머리하러 가서 그 머리하러 가면 그 이제 머리 샴푸 해주잖아요. 그때 이제 여기 이렇게 눕잖아요. 그래서 누워서 그 머리 그 감을 때 보면요. 위에서 직원이 내 얼굴을 내려다보잖아요. 그러니까 서로 막 이제 눈 시선이 막 마주친단 말이야. 되게 약 어색할 거잖아. 그래서 일부러 내가 이제 미용실에서 머리 감을 때는 내가 일부러 눈을 감거든요. 물론 내가 그런다고 해서 좀 찌릿찌릿하진 않아요. 왜냐면 그 내가 이제 다른 동영상 유튜브에서 편집할 거지만 제가 이제 손금 보면서 나온 얘기가 좀 약간 그 되게 그 운명적인 인연을 1년에 한번 내지 두번 정도밖에 안 만났는데요. 내가 여자를. 그러니까 뭔가 좀 운명적으로 이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여자 사람. 그러니까 여자 사람을 만나면 정말 그런 운명적인 인연이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 사람이 1년에 한두 명 정도라고. 내가 여자한테 잘안 넘어간다는 뜻이잖아요. 엔간하면. 그렇다 보니까 어쩌면 그래서 내가 연애를 요즘 너무 오랫동안 쉬고 있는 거일 수도 있는 것 같긴 한데, 하여간, 근데 솔직히 그런 거 있어. 이게 정말 그 마음이 끌린다기보다는요, 이게 아무래도 사람이 사람이잖아요. 그래서 이게 남자하고 여자하고 막 시선이 마주치고 그러면 그 찌릿찌릿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. 눈을 서로 마주치면. 그래서 이제 미용실에서는 내가 일부러 눈을 감는 건데, 근데 가끔 막 그런 경우가 있다? 이게 미용실에서는요, 머리를 할 때요, 이게 딱그내 머리, 딱 그, 이 머리에 그 사람의 손길이 느껴지잖아요, 손길이. 그래서 그러면 이게 그손그 느낌이 다 달라요. 막 그, 막 되게 막 손이 엄청나게 막큰 사람들이 있고, 아니면 손이 막 되게 막, 그 여리여리 하면서 되게 막 그런 미세한 그런 감그 두피 지압 이런 거 있잖아. 그런 미세미세하게 막그 두피 이런 지압 잘 잡아주고 그리고 힘을 되게 빡그 마사지 엄청 잘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. 그런 걸 내가 다 느끼는데 그또 스케일링 하면 하물며 어떻겠어요. 그 입에다가 그 기계를 넣고 그리고 그 입에다가 기계를 넣으면 오른손으로 넣고 왼손으로는 또
딱그 얼굴에 딱 손을 얹을 거 아니에요. 왜냐면 그 입을 계속 벌려야 되니까 입 벌려줄 거 아니야. 딱그 입요 주변에 손이 오잖아요. 나 정확한 자세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손길이 와요. 내 얼굴에 그딱이 얼굴에 딱그 손길이 오니까 딱그 느낌이 좀 묘하잖아요. 이렇게 정말 우리 그 정말 건강한 사람으로서는 딱그 묘한 느낌이 오잖아요. 그 아무래도 낯선 사람이 그내그 신체 어느 부분을 딱 터치를 하면 그런 건 되게 지극히 정상적인 부분이잖아요. 그래서 안 그래도 나 그것 때문에 이어서 그런 건 아니지만 조만간 스케일링 한번 다시 하러 가야 되나? 스케일링 한번 다시 한번 하러 가볼까? 그래서 여자분이 해주면 되게 그런 느낌을 한번 좀 되살려 볼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아 물론 유부녀면 소용없긴 하겠지만 예 아니 뭐꼭 그런 건 아니긴 한데 이거 아니 그냥 좀 약간 그래요. 이게 좀 사람 좀 만나긴 해야 돼. 아니 진짜요. 내가 벌써 실연을 당한 지 7년이 넘어가지고 그렇다고 내가 연애를 못하는 건 아니고 안 하고 있는 거지만 내 이제 좀 경제적 여유도 문제도 있고 또 일도 좀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하다 보니까 내가 이제 그래서 연애를 안 하고 있는 거지만 솔직히 그렇다고 해서 연애세포가 죽어버리면 큰일 나잖아요. 연애세포는 좀 약간 계속 살려는 둬야 될것 같아. 물론 내가 그런 되게 내가 막 운명적으로 끌리는 여자를 1년에 그렇게 한두 명 만나기도 되게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인데. 근데 모르겠어. 내가 여자한테 잘안 넘어가서 그런 건지도 모르고 그 속금에서 그 얘기가 나왔던 대로 그 되게 감정에 충실을 하지만 현실적이고 계산적이기도 하다. 그런 약간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어쩌면 약간 내가 이제 그런 되게 심하게 대였던 적이 있잖아요. 내가 또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내가 여자 때문에 심하게 대인 적도 있었기 때문에 그 심하게 대였던 기억이 있다 보니까 내가 좀 쉽게 마음을 못 여는 것 같아요. 어쩌면 그래서 애인이 안 생기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. 되게 그냥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네요.